끝나고 바로 보는 거 보면 뭐 진짜요? 잠깐만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시험 끝난 날에 보세요. 일단 저 갈게. 자, 3과정을 할게. 자, 앞에서 자 누구부터 얘기하는지 보자. 이제 나인서부터 얘기한다. 16살이고 한국에서 오네요. 자, I don't do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하니 안 하니? 자, I don't do 온라인 쇼핑. 자,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는? 자, 나는 자 뭔가를 볼 수 없대요. 자, 무엇으로? 자, 괄호로 묶어놓을게요. With my own eyes. 일단 얘가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직접 물건을 볼 수 있다, 없다. 자, 직접 물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온라인 쇼핑 안 한다. 자, 한때 자기가 스웨터를 갖다가 구입했다. 과거를 얘기하고요. 넘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it would look beautiful. 자, look 밑줄에다가 beautiful. 자, look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라 그래? 자,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 뒤에는 항상 확인해야 될 거. 무슨 형태 나와라? 형용사의 형태를 써준다. 자, 이 자리에 이거 ly 붙어서 나온다. beautiful이라고 나오면 틀려 맞아? 안 돼. look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야? 예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뭐야? try it on이야. 자기가 그걸 입어봤을 때란 얘기인데 try on이라는 표현할 때 자, 뭣뭣을 시도하다, 뭣뭣을 입어보다란 뜻이야. 자, 이어 동사다. 자, 이 표현이 try it on it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표현이야. 여기서 쓰이는 대명사가 이 동사, 타동, 이어 동사 뒤에 대명사를 갖다 쓰게 되면 틀리고요. 대명사의 위치는 항상 어디에 위치해라? 이 중간에 위치해라. 별표, 반방쳐. try on. 자, 뭔맛을 입어보다라는 얘기야. 이건 100% 시험지에 나온다. 절대적으로 온 다음에 it을 쓰면 틀려. 중앙에 들어가라. I didn't look. 자, 나는. 자,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보이지 않았대? as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렇게 해서 가로 묶어 놓을게요. 자, 스크린상에서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모델이란 얘기죠? 자, 이 모델이 모델에게 있어서 보였던 만큼이나 나에게서는 뭐란 얘기예요? 예뻐 보이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험 때 나올 가능성은 없지? 자, 룩이란 동사하고 여기다가 프리티가 또 역시 별표 쳐라. 이거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프리티를 갖다가 프리틸리라고 해가지고 부사로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문법적인 표현은 여러분들 감각동사가 있어. 이 감각동사 뒤에는 항상 형용사의 형태를 갖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 감지해줘야 돼.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감각동사 룩이라는 지금 동사가 나오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뷰티풀을 썼었고 자, 여기서는 프리티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거. 여기에 반드시 또 어떤 급을 써라? 원급을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as하고 as는 무슨 비교다? 동등 비교라 그래. 그래서 동등 비교 사이에는 원급을 집어넣어줘야 돼. 이 자리에 뭘로 나올 가능성 높다? prettier이라고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prettier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 비교 쓰지 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id가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look pretty를 가리키는 거야. look pretty. 그러니까 스크린상에서 모델에게 있어서 되게 예뻐 보였던 만큼이나 나에게 있어서는 예뻐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는 누가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야? 당연히 누가 더 예뻐 보여? 누가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야? 집중하자. 응? 자, 스크린상에서의 자 모델이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additionally 무슨 뜻이야? 그렇지, 게다가. 자, 색깔은 어떻대? 무엇과 달랐다는 얘기야?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the thing that. 자, 이거 가봐고 쓴다. 자, 뒤에 절대로 여기에 목적어 대명사 나오면 아니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이게 되면은 뒤에는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것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상당히 달랐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시제 확인하세요. 자, 여기서는 지금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자, 여기서는 과거 완료 시제. 자, 왜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썼을까? 진영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왜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썼어? 자, 달랐다는 시점이 과거고요. 자기가 예상했던 시점은 뭐가 돼야 돼? 과거의 과거가 되는 거죠. 기대했던 시점은 과거의 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had expected라는 had plus pp의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석이로 갑시다.
자, 원이 문장의 주어가 되죠. 자, 그러면서 the main reasons. 자,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브 뒤에 무슨 명사 써? 항상 확인해줘야 돼. 뒤에 무슨 명사가 있는지, 복수 명사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해줘라. 자, 이해됐죠? 자, 다음에 I prefer online shopping. 자, 이거 자체는 어떤 문장이 나온다?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쇼핑을 갖다가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장이 뭘 꾸며줘? 이 문장을 꾸며주고 있죠. 내가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 이게 주어죠? 자, 이게 동사입니다. 다음에 대절 확인할게요. 대절 이하는 이게 보호가 됩니다. 자, 위에 나연이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해, 선호하지 않아? 선호해, 선호하지 않아, 나연이는. 자, 선호하지 않았지? 자, 하지만 요번에 한석이는 선호하는 이유.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자, 시간과 돈을 갖다가 뭐 한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이해됐죠? I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는 need not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필요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쇼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요? 막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할 필요가 없죠? 자, 뭐 하기 위해서요? 그럼 가격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 가격과 뒤에 퀄리티, 질과 서비스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요. 막 뭐야,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바깥쪽에서 이러한 상점들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I can do. 나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대요. 뭐 없이도 할 수 있다?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이것도 밑줄 그어놓을게요. without이라는 표현은 전치사로 들어가죠. 그리고 동명사가 됩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서도 이 모든 걸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 how를 갖다가요. what으로 바꿔가지고 시험지 많이 낼 거예요. 감탄문이에요. how형 주동의 형태입니다. how 다음에는 뭘 쓴다? 형용사를 갖다가 써줘라. how 형용사.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야? 아,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쉬운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라인 쇼핑 찬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최진영이 듣고 있니? 필기 다 해놔라 지금. 안 해놓으면 이따가 이것도 영상 강의 여러분들 듣고 또 숙제시킬 거야. When I order a product online. 자, 내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갖다가 order이 뭐야? order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주문을 갖다가 했을 때, 주문을 할 때, it takes several days for me to get it. 자, 형광펜치를 할게. 자, it takes요. 자, 이 구조는요,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단골 손님이에요. 자,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면은, 자, 시간이 걸린다라는 takes. 자, 다음에 돈이나, 시간을 갖다 씁니다. 돈 뺄게. 돈이 아니라. 자, 시간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로는 퍼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투부정사를 갖다가 쓰는 구조입니다. 그다음 목적어가 투부정사인데 이러한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얘기야. 자, 같이 쓸 수 있는 편 적어놓을게. 자, 이 다음에 takes 쓰고요.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퍼플러스 목적격이 그냥 그대로 목적어가 내려와요.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시간을 쓰고요. 그리고 뒤에는 투부정사를 갖다가 쓰는 구조입니다. 목적어가 이걸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바꿔 표현해 볼게요. 자, 최진영이 바꿔 표현해 봐. 그러면 it 어떻게 쓰면 돼? It takes me 그리고 그렇죠. several days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 get it. 자, 이것과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온라인 상품으로 주문을 하면은요. 자, 내가 그것을 받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죠. 느낌상 뭐예요? 반대할 것 같아? 찬성할 것 같아? 반대할 것 같죠? 자,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니까요. I like to have things in my hands as soon as I purchase them.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고요. 자, 이거 역시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도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자 어떻게 같이 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s soon as 같은 경우는 전치사 on이나 upon 자 이걸 써가지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ng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아, 야,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지금 다 중요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내용은 쉽지만은요. 나올 가능성이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명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on하고 open 다음에 들어가야 될 거. 자, purchasing.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 그러면은요, 이제 표현이죠. 구입하다는 뜻이에요. 구입하자마자. 자, 여기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킨다? 네, 물건들이겠죠. 이러한 물건을 내가 구입하자마자 내 손으로, 자, 직접 받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받고 싶다는 얘기죠. I'm not patient.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참을성이 있어, 없어? 참을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인내심이 없습니다. 뭐할 만큼, enough to 뒤에 동사원형, 뭐뭐 할 만큼 충분한이라는 뜻이에요. 며칠을 갖다가 기다릴 만큼 충분히, 자, patient, 참을성은 없습니다라는 얘기야. 야, 송일아, 정신 차려. 자, 기다릴 만큼 충분한 인내심은 없다.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enough는 형용사가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절대. enough 다음에 뒤에 patient라고 해서 뒤에 형용사가 뒤에 위치하잖아요. 틀린 표현이에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patient를 앞에다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가 I'm not enough patient to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표현이야. enough는 형용사가 어디 위치해라? 뒤에 위치해라. 선생님이 키워드 잡아주는 거꼭 밑에서 다 필기해 놓으셔야 돼요. enough 뒤에 형용사입니다. 자, 아까 위에서 additional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때 additional이랑 바꿔 쓰는 표현이에요. 플러스가 바로 내 게다가란 뜻입니다. 딜레이드가 뒤에 있는 쉽먼트를 갖다가 꾸며줍니다. 쉽먼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선적이란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뭐 선적 혹은 네, 배송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연되어진 배송입니다. 둘다 같은 의미로 보세요. Shipment or delivery, 자, 아니면 of the wrong product. 잘못된 상품에 대한 배송이고요. 또 그리고 연장되어진, 지연되어진 그러한 배송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를 갖다가 되게 즐겁게 만들어줍니까? 즐겁게 만들어줘요? 뭘 만들어줘요? NOA. 환하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환하게 하다. 이렇게 단어 모르는 것들은 또딱 체크해놓고 보여, 나라. 즐겁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되게 짜증나게 한다, 화나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가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 사람 누가 찬성하고 누가 저기를 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입장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 I like online shopping. 자기는 온라인 쇼핑 좋아한대. 왜냐하면 나는 자, nowhere, the middle of nowhere, 밑줄 더 그어놔야 되겠죠? 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온라인 쇼핑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쇼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My town is so small, so 대세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나의 town은요, 나의 마을은 너무나 작다 보니까는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많은 것들이 있다란 얘기인데, 근데 어떤 많은 것들이냐? 이게 중요하죠. I just can't get here. 자,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 눈 떠. 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없는 상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Just can't get here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I need to drive almost an hour. 자, 나는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도 밑줄 almost an hour. 거의 몇 시간이야? 거의 한 시간을 갖다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한 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민규나. 그렇죠. 가장 리얼리스트죠. 가장 가까운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나 운전을 해야 된대. 자, 만약에 내가 자 온라인으로 간다면은요, I want가 everything 꾸며주고 여기 사이에는 대시 생략이 돼 있지? 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이제 클릭 하나면 된다라는 얘기죠. 클릭 하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자 최근에 recently. Recently, 최근에 I've heard, 나는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뭐에 대해서 들었냐면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유, 또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자, 이거 신분이란 뜻이죠.
신분, 그리고 세프트는 절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분도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프라는 표현은 도둑이란 뜻이죠. 도둑. 자, 근데 여기서의 세프트라는 표현은 역시 명사고요. 절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 그래서 이 신분도용에 대해서 많은 걸 들었다. 그렇죠. 온라인 쇼핑의 또 문제점이 뭐예요? 신분도용 한다라는 거. The idea. 자, 어떤 생각이냐 보자. 됐죠. My ID and my credit card. 자, 됐죠? 그리고 can be used without my knowledge. 여기까지 잘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장의 일단 주어고요. 이 that은 바로 무슨 격이에요? 동격의 that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주어는 ID와 credit card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can be used 동사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without my knowledge 하게 되면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자, 내가 알지도 못한 채로, 어이, 최진영, 고개 들어. 자, 내가 알지도 못한 채로 사용이 되어진다. 뭐가 ID하고 my credit card가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 자체가 뭐란 얘기야? What is, 동사, 미, 목적어. 나를 갖다가 걱정시킨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이것도 형광펜. What이 아니라, how가 아니라 what이 나왔다라는 점. 요 자리에 how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탄문어 쓴 기억하시죠? What 형용주도, 그 다음에 how 형용주도. 아, 얘네들 진짜 징하네.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일어나라고!